안녕하세요.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. 여러분, 백스윙은요, 우리 골퍼들에게 영원한 숙제입니다. 그런데 그 중요한 동작 하나가 안 돼서 백스윙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.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?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오늘 너무 좋아요. 구독, 알림 설정 많은 분들에게 저희 채널 소문내 주시고요.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보세요. 이 무서운 사실은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이병옥의 정말 특화된 레슨은 멤버십 프로그램에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 네, 백스윙은요, 영원한 숙제입니다. 이 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.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요, 그 동작이 잘 되지도 않아요. 왜 그런지 정말 무서운 사실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,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내용은 뭐예요? 하체와 상체의 꼬임을 극대화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좋은 백스윙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그런데요, 이미 늦었어. 우린 이미 늦었어. 이 하체 붙들어 놓고 상체 돌리는 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고 이미 늦었어. 선생님들은 꼬맹이 때부터 했어요. 그러니까 몸이 기계단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어. 근데 그들도 40살 넘으면요, 안 돼요. 그냥 뭘 잡고 뭘 꼬긴 뭘 꼬아. 붙잡으면 어깨가 안 들어가는데. 그래서 오늘 옥 선생이 여러분께 정말 백스윙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작, 그리고 이 동작을 하면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레슨을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의 백스윙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 간단하게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꿩이, 사냥꾼이 나타나거나 아니 포식자가 나타나면 딱 머리를 이 바위 속에 숨기죠?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무서운 데가 어디예요? 타겟.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? 공이죠? 그럼 타겟이, 난 타겟이 너무 무서워요,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시작하면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, 그냥 하체가 어떻게 되건 간에 여러분은 이미 유연성이 안 돼. 그러니까 하체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체는 무시. 여기에서 상체를 갖다가요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냐면, 내 등이 그냥 타겟만 보게 하겠다고 생각하세요. 하체는 얼만큼 돌아가든 상관없어요. 백스윙 시작하면 등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 뭐 난리 난다. 엉덩이까지 다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. 근데 심지어 이렇게 해야 인아웃 스윙도 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 왜 맨날 엎어 때리는 줄 아세요? 여기에서 발 딱 붙여놓고 그냥 붙들어놓고 하니까 최소한 이 골프채가 뒤로는 가야 되거든. 가야지 여기서 인아웃 스윙 같은 모습이 만들어져가지고 쫙 멋있는 드롭을 칠 수 있는데, 붙들어 놓으니까 맨날 이러고 있는 거지. 그러니까 뭐 맨날 쳐도 이런 식으로밖에 못 치는 거예요. 하체는 중요하지 않아요. 여러분들의 지금 꼬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인간답게 한번 쭉 돌려서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해요. 아셨죠?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백스윙을 하지? 어떻게 가고? 됐고, 그냥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뭐 어떻게 들고 꺾고 생각하지 말고 둘, 셋,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. 이때 만약에 뭐 아예 많이 돌아가도 괜찮고 뭐 덜 들어가도 난 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, 둘, 셋, 등. 그럼 여기에서 진짜 멋진 얘기가 나옵니다. 우리가 치킨윙 되는 거 제가 다 연결지어서 설명드릴 텐데요.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나오는 스윙에 있어서 힘들어가고 치킨윙 하고 오버스윙 하고 하는 그런 모든 동작이 여러분의 몸의 정면에 공간을 못 만들어서 그래요. 이 양팔은 반드시 내 몸통 앞에서 펴지거든요. 복잡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백스윙을 할 때 여기서 쫙 하고 뭐 여기서 꼭 어깨를 내리고 다 쓸데없는 동작이고요. 그냥 돌리세요. 이렇게 제가 이쪽 보고 있잖아. 발 그대로 있어요 안 있어요? 그대로 있죠? 이렇게 봤죠? 그럼 본 상태에서는 눕히고 싶으면 눕히고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업고 싶으면 업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. 왜? 나의 상체 정면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선 양팔이 균등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상체가 점점 앞쪽으로 가면 왼팔은 멀리서 오니까 펴지는 것 같지만 오른팔에 굉장히 부담이 걸리고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그래서 백스윙 할 때는 그냥 무조건 뭐 여러분들이 뭐 낙고 길게 빼서 뭐 어떻게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. 그건 이제 그 선생님들이 알려준 거니까 그걸 좀 쉽게 하려면 둘, 셋 하고 등 보이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. 여기서 머리가 이렇게 많이 가면 어떡하냐? 그러면 이거는 가고 이렇게 하고 있으려고? 이게 몸통은 돌고? 그렇다고 여기서 막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도 스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. 그리고 백스윙 할 때 이렇게 가면 찡! X 하고 여기서
쫙 이렇게 해야 되면 동그라미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은 걸러버리세요. 여러분 죽으란 소리.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.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? 하체와 상체가 완전히 차별화되게 꼬일 상태에서는 그게 맞아. 근데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. 안 돼! 근데 제가 되게 하는 훈련법을 다음 무서운 사실에서 알려는 드릴 텐데 저는 냉정하게 제 그 주 타겟층이 몸이 유연하지 않은 골퍼를 타겟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 저도 유연하지 않으니까 권장하지 않습니다. 그냥 가면 이렇게 몸통을 돌리는 거예요. 이때 몸통이 더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힙도 같이 돌려주세요. 같이. 왜? 다음 편에 제가 책임지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하체고 뭐고 간에 일단은 딱 이쪽으로 봐줘야 내가 백스윙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백스윙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왜? 내 스윙 정면에 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. 즉 쉬운 방법은 백스윙 할 때 무서워요. 타겟이 무서워요. 등! 내 등을 봐라! 등에 쫙 멋있는 표시가 있죠? 있죠? 이런 것처럼 딱 있으면 등! 하고 타겟 쪽에다가 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내 가슴을 앞쪽으로 옆쪽으로 보여준다는 생각보다 더 확실한 건 둘, 셋, 등! 해가지고 내 등이 타겟을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힙! 많이 돌아갈수록 여러분들 나이가 많은 거야. 유연성이 안 좋은 거야. 그래도 공 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뭐 등 할 때 절도 있게 등! 이게 아니라 백스윙 할 때 천천히 가더라도 등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인아웃 스윙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멋진 드로우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물론 힙이 많이 돌아가고 몸통이 많이 돌아가면 좀 불편한 점은 있어 나중에. 근데 이걸 줄이는 방법 다음 레슨에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백스윙을 일단 등부터 등 해놓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십시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 이 선수처럼 꼬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건 이제 뭐 별도의 레슨이니까 아셨죠? 좋죠? 구독해야 되겠죠? 그다음 멤버십도 한번 가입해보면 진짜 새로운 사실이 있겠죠? 많이 소문내주세요. 댓글 남겨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랩의 이병욱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